네, 이제는 여자 그냥 돌리시면 너무 심심하시죠? 그래서 남자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여자를 돌리는 동작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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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본 동작은 남자가 여자를 외면하고 등 뒤에서 돌리는 동작들로 이루어진 동작이었는데요. 한번 설명과 함께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쿵짝. 우선 여자의 측면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2차선 비어있으니까 여자 진행시켜주고요. 남자는 3차선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먼저 여자를 보지 않고요. 현재 2차선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진행시켜 준 후에 뒷박자에 여자를 돌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차선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는 진행시켜 주고요. 남자는 또 3차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차선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여자가 오기를 기다릴게요. 여자를 남자 몸에 감기게 만들려면 오른쪽 손을 몸에 가까이 대고 진행 방향 뒤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는 2차선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 기다리고 뒤로 빠져줍니다. 여자 앞에 차선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시켜주는 동안 남자가 돌고 쫓아갈 거예요. 이 부분 남자 스텝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 둘은 여자를 리드하는 카운트죠. 그 카운트에 남자가 먼저 돌겠습니다. 하나 둘. 그 후에 여자를 쫓아가며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자 진행시켜주고요. 이번엔 하나 둘 박자가 아닌 다섯, 여섯 박자에 남자 스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또 여성 쫓아가고 다섯, 여섯. 여자의 측면에 살짝 비껴섰기 때문에 오른발을 사선으로 빼주면서 여자 2차선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냥 여자를 돌리는 동작들이 너무 심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선턴을 진행하고 그 후에 여자를 돌리는 동작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연습해보면 언젠간 저보다 더 잘 추실 거예요.
멈추는